네, 복된 주의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영세 신약도 마태복음 복음서 지나가고 사도행전에 이르렀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품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영혼을 소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화, 나는 도대체 왜 안 변하는가? 이런 주제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 아 나의 삶에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는데 돌봄은 어디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때 회개, 아 내가 자꾸 회개하는데 왜 또 내 안에서는 죄가 피어오르는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제를 믿는 기간 내내 함께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교회로서 나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는 주신 마음과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로 보내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하지만 그 시간들을 그럼 기다림으로만 채울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구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화, 회개 이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 미움을 얻기도 하고 때로 슬픔과 눈물 속에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쁨, 슬픔, 분노와 이 모든 순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큰 뜻 안에 어우러져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단색으로 채워진 단색 그림이 아닙니다. 어두운 색도 있고요. 섬광 같은 밝은 빛도 있고요. 그 안에 모든 색깔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풍경을 만드는데 그 풍경의 이름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시간 그것이 인도하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신중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 자고 고난 끝나면 깨워주세요. 나 잘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날을 신중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곱씹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마치 문신을 새기듯이 바늘로 찔러 새기듯이 깊이 새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순종하기로 아멘, 진실로 라고 대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인도하심으로부터 나타나는 파생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에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는 내가 기뻐하는 일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도 함께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즐거울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모자람과 죄악과 한계가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으로 받은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한 이 사명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함께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자유롭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나의 의도나 나의 색을 더딥히거나 나의 욕심을 따로 추구하거나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비열한 일을 꿈꾸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순수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망해도 주님 안에 망하면 답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무한히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부터 나와 타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으로 타인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아래 머문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지게 되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 했는데 죽기 싫어요. 내려가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할 자유와 거룩한 신념을 확인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패키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단일 메뉴가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까지 그 인도하심의 패키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하나님 이 패키지에 이 내용, 이 구성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구성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미련함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빻아주시는 거예요. 쌀을 곡식이 익어서 쌀이 나왔는데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도정을 해야 돼요. 도정을 하는 작업은 겉에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벗기느냐에 따라서 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완성되고 성장하고 나타났을 때에는요, 날것 그대로일 때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넣는 거예요? 도정기에 넣고 막 깎아내고 막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정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지 싫어해서 비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인도하심의 패키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고난과 박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미련함과 악을 벗기고 깎아내는 귀중한 자원이며 내 아이에게는 없는 신실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버티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허허 웃으면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살펴보는 사람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 안 합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도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쯤은 툭 털고 걸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장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다를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하는 자리를 만약에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땅콩 회항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시나요?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배 돌려, 비행기 돌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예, 나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나를 휘두르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것을 내가 다룰 수 있는 도전과정, 완성과정, 인격을 깎아내는 완성과정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 속에 휘둘리면 그 안에서 빛은 어떻게 드러내고 소금의 맛은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내라라는 게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진 것인데 우리가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점점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도구가 뭐였을까요? 교회가 확장되고 나라를 넘어서서 넘어가는 도구가 뭐였을까요? 돈이 많은 것이었을까요? 돈이 있어야 복음 전하죠? 돈이 많은 것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있어야죠? 막 사람이 많아지는 게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도구였을까요? 그것은요, 그 재료는요, 스데반 집사로 인해 시작됐던 교회의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하하호호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울려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깨져가지고 흩어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교회가 확대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했다. 어땠기 때문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도망쳤던 거예요. 거기를 피해 살기 위해 도망쳤더니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고난과 박해가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까? 쓰였습니다.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식으로 악을 통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악이라도, 악한 것이라도 악한테 적절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머물러 살았던 이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가장 신실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는요, 굉장히 특별했어요. 거기에는요,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 우리 평생에 예루살렘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저 멀리 사는 사람들, 어느 지역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그 먼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여기에 교회 초막셋을 짓고 제가 살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살기로 작정하고 고향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먹을 건 없죠. 왜냐?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재산을 내어놓아서 같이 먹고 같이 쓰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 공동체의 연약함을 해소하는 초기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의 상호 통용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돈 조금만 내고 여기서 일하지 말고 같이 살아보자 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음식을 배분하고 하는데 헬라 즉 사람들,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왜 우리만 양식 조금 주세요? 불공 불평등에 대한 원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완전하다고 말하지만 완전함이 아니고요. 그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일곱 집사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가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고 특별히 부르셔서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온전함과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됐던 상황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쓰이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위하여,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성장을 위하여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 사용하신 방식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아주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순간 도전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도전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순간에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면 또 와요. 피하면 안 돼요. 나에게 그 시간이 올 때에는요, 딱 들어가서 정을 맞고, 변화됨의 시기를 겪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담아내는 거야. 꼭꼭 씹어 담아내는 거야. 문신을 새기듯이 바늘로 콕콕콕 찍어서 한 획, 한 점, 잃어버림 없이 나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곱씹는 거예요. 기도로 삼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넘어가고, 다음 챕터로 가고, 다음의 일을 할수 있어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있는 미련함과 죄악, 신실하지 못함을 깎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일이 보편의 일 중에 한 번은 오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성령님의 일방적인 이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잘 이해하면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싫어했어요. 왜일까요? 스데반 집사의 가르침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를 갈고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만족감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 내용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방식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할때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블랙박스를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편의시설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사람들이 화를 냈던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그 싫은 것을 인정하는, 내가 죄인이며 내가 신실하지 않은 자이며 내가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손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요, 예수님 손 잡고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곳,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 가지 분별 원칙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떠올리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도 흘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걸어가는 길에는 당연히 땀이 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입구가 적어서 찾는 이가 적은 길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길이 험한 것 아니겠어요? 왜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땀도 나고 눈물도 나죠. 그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방식인 겁니다. 즐기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해 살고 죽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행동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결과만 가지고, 이 단기적인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문제 일으키는 설교죠. 아, 스데반 집사님, 왜 거기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 깨지게 만들고, 왜 예루살렘 교회 다 흩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셨을까? 본인은 죽으시고, 아, 또 왜 그러셨을까?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언제도 있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를 통해서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는 이 강사로, 교수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제이기도 했죠. 그가 벽보를 붙입니다. 수업 시간에 고민해봐야 할 내용으로서 97기조의 내용을 질문글을 붙인 거예요. 대자보로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열광했죠. 야, 이게 뭔가 일어나나 보다. 막 복사해가지고 여기저기 저기 확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는 수업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수업을 그렇게 도발적으로 해서 대자보를 왜 그렇게 붙여서 이 큰 사단을 만들어요? 종교개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야 했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말을 하고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들어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대자보는 쓰고 하나님의 일은 했는데 그로부터 오는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하여서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몫이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삼켜야 할 나의 잔임을 믿고 그것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스데반 집사는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졌고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닫혀 있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 빌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건 죽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도들은 끝까지 남아서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봇대아래가 내려오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요. 그 이후에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교회에 주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자람과 부족함, 잘 알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가 그것들이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걸 불편해해요. 감성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저들과 같이 있는 건 나에게 부정한 것이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 감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쟤를 교회에 초대한다고? 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이겨내는 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꺼리고 불편했던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확대해가는 거예요. 나의 문과 나의 마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니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 갔더니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너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었다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며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 거룩한 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상도 보여주셨고 내가 그곳에 갔더니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회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가 성장하고요. 교회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불편함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가 변화되기를 꿈꾸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프락스에 오리라고는 이런 방식으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유학원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건전한 표지, 무엇이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 대표적인 교회의 특징은요,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교회예요. 근데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방인을 꺼리고 이방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원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이웃을 사랑해 네가 정말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불편해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복음 전해 그리고 그를 품기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말씀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전엔 죄가 아니었죠. 이방인을 꺼리는 건 이전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이제는 죄가 됐어요. 이제는 회개해야 할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것은 내 마음을 양심을 찌르는 불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덮고 있던 껍질을 벗겨내어서 더 도정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성된 인간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내가 알아서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완성되지 않았고 내가 도정되지 않은 쌀이기 때문에 도정기에 들어가서 빠여지고 깎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은혜의 확산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어서 사람을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지 않고 그 마음이 깎여나가지 않았다면 공동체가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적대하는 사람이 돼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파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말하는 할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도정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구조화되는 거예요.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뼈대가 될 수 있도록 내 뼈를 빼내는 거예요. 내 곤조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온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시스템화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온전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최소한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 간다. 이거 안 되면 내 안에 뼈 없는 나 문어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뼈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구별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뼈대 하나.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내가 먹는다. 최소한 하루 한 끼는 먹어야 사니까 하루 한 번은 말씀을 읽는다. 그렇게 뼈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뼈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탑을 쌓아갈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짓겠다라고 말하면서 모래놀이만 하고 있어요. 모래놀이만. 그런 건물이 세워질까요? 모래를 이렇게 쌓고 있어요. 건물이 지어질까요? 비 오면 오르르 그냥 놀이터 모래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조화, 체계화, 신실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이유는요, 인생 중에 너무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신실하지 못할 이유는요, 평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 신실함의 벽돌로서 드러나고 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주의를 구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한다라고 하는 걸 제 마음의 벽돌로서 갖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상처받는 일도 생겨요. 상처받는 일도 생겨요. 저도 많이 받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순종할 용기를 갖는 것, 그 또한 구조화된 나의 벽돌 중에 하나예요. 상처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벽돌 중 하나예요.
주의를 구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하되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뿐 아니라 상처까지도 음료처럼 마시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뼈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 사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안에서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교색을 빼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기업을 운영할 때 정직하겠습니다. 벽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게 주어야 할 봉급, 그것을 떼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벽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짓으로 나를 만들어내거나 나를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구조화, 거룩한 체계화, 그 시스템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교회로서 세워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구조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연보였어요. 연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죽음을 결단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며 우리의 재산을 모아서 흘려보내자. 바울이 자주 했던 것이었고 바울이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재물을 모아서 예루살렘에게 보내줍니다. 그걸 연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건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의 원리였어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어떻게 되었다? 모자람이 없었다. 넉넉했다가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었다. 바로 이것이 연보의 원리고 선함의 체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오늘날에 있어서는 헌금과 같은 거예요. 헌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에 휘둘리지 말고 건전함을 위한 도구로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연보, 그로부터 나타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보의 시스템화 있잖아요. 이 안에서 건전성은 그럼 어떻게 확보되는 걸까요? 그 건전성의 핵심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위한 신앙생활의 체계화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체계화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잘못 드리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흔드는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내가 신앙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헌금은 안 하는 게 나은 것이고 그런 연보는 애초에 나한테 자격이 없는 연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은요, 박해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됐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됐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복음 전하면 다 죽었어. 유대인들 다 그리스도인 만들 거야. 바로 회당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바울은 훈련도 받았지요. 공부도 했지요. 능력도 있습니다. 말도 잘해요. 가르치기도 잘하고요.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 전파했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 오라 그래. 내가 논리로 예수님 전할 거야.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하고 창문을 통해 오로로 도망갔어요. 내려가게 됐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바울을 버렸습니까? 바울은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 주셨다. 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면 다 들어올 거다. 복음 전했더니요, 도망자 됐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명예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명 하나 겨우 건져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소라는 곳에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누구도 찾지 않는 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살아갔어요. 다시 부름이 있을 때까지 쓸모없는 자로 살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사울로 살아갔던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완성되는 시기는 도망자의 시기, 버림받은 시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슬픔을 삼키고 나의 무능함을 삼키고 내가 정말 무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했어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바로 인도하심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졌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베드로의 일도 있었고 해서 이방인도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도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다른 교회들, 사도가 전하지 않은 복음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확인차 보내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었고 진짜 그들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바나바가 갔더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에 가있던 자, 잊혀진 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 도망자.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그를요, 바나바가 찾았고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바울씨 당신 배운 게 많고 잘 알죠?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믿음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일치하고 충실하게 되어서 무슨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부름받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들에게서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 누가 다시 찾을 때까지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까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씹어 삼키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남아서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분별될 삶의 내용을 아멘으로 받으며 고난과 함께 영광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초에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순종과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비밀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가 답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매달려서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러면 바나바가 와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 모양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울처럼 인도하고 인도함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등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즐거움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